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걸 이분은 알고 계실까요? 유튜브 링크를 어떻게 하면 좀 보내드려야 되는가? 이분 좀 만나서 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개념이 그 개념입니까? 그런 고민인데. 저자가 이제 목회자가 뭐냐, 목사가 뭐냐, 영혼 돌봄, 돌봄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차이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루터란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례교회시고 또 장로교단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해결책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사실 읽으면서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물론 복음의 영역은 또 다르겠지만 복음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환경에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쨌든 책이 우리한테 말하는 해결책, 이 복음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성례전 의식 자체가 일단 공제설을 지지하고 침례교단이라 기념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례전이라는 의식 자체에 집중되기보다는 용어도 그냥 주의 만찬,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인 고백, 그리고 주님의 한 몸이라는 고백 안에 강조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참회가 일어나는 신성시되는 성례에 가운 입고 스톨 입고 여기 이렇게 또 목에 걸고 하는 그런 성례전, 예, 그런 성례전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설교하는 복장으로 성례를 하거든요. 장갑만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사실은 초점 맞추는 게 클로즈드가 아니라 오픈드예요. 사실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참석해라 이렇게 하고 약간 축제 분위기로 하면서 애찬을 나누는 식으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냥 주님의 몸이 찢기면서 하나가 됐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좀 용납하고 너그러이 품는 공동체로 다짐하는 시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한테 있어서 이 성례전의 적용은 성도들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방의 의미라는 건 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런 건데,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정말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식구가 되면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사주신 밥을 처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는 게 거의 자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게 놀라거든요. 어떻게... 맨날 사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가 본데요. 예, 아니 그 뭐 장로교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밥을 사주시는 역할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성례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사애들의 호주머니가 털릴 때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들을 같이 밥 먹고 신방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저는 연속선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렇게 좀 적용을 좀 해봐야지 이제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이 집기 들고 다니면서 가정에 방문해서 자 이제 이것은 주님의 몸, 이렇게 하는 의식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저는 약간 이제 조금 회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봤습니다. 좀 왜냐하면 루터란 신학 때다 보니까, 그 목회자다 보니까 세례요법이라는 용어까지 쓰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역사들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장로교단에서도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례라는 게 이제 공제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그 떡과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거기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영적 임재설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신부님이 이제 그 신부님들은 이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넣어주잖아요. 근데 임산부가 이제 그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는 임산부가 이제 그 성찰을 하다가 토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부님이 다 핥아서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약간 우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거룩함, 그 다음에 그런 이 강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이 이 성경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임재설을 공제설처럼 우리가 받아야지 그게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성찬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이 좀 너무 좀 가벼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아까 제가 우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 그 성찬이 그냥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보이고 먹는 그러니까 공감각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에서 사실 확대시켜서 성도들과의 식탁 할 때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책 보면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먹으러 가든지 먹든지 먹고 나오든지 셋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셨다는 그게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그 가족됨 그 다음에 잔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것이 어떤 성찬의 연장된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을 성도들이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 습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와 성찬이 주로 여기에 결론인데 그 성찬이 단순히 우리가 인도하는 집례를 하는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복음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 돌봄 그 자체까지 좀 성찬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훨씬 더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자가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목회적 해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교회는 성찬을 얼마나 안 모시십니까? 저희는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1년에 24번 했었는데 제가 부임한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정도 시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이제 코로나 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4번으로 코로나 때 일단 성찬 자체를 못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달 했던 것들을 더 줄여서 4번으로 지금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렇게 성찬 자체 의식 자체가 줄어든 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의미를 또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 주님의 몸과 복음에 대해서 또 들려지는 경험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긴 하고요. 저는 이제 방금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성찬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읽을 때는 성찬 파트가 나오면 아 진짜 이상하다. 왜 맨날 성찬이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성찬을 해석하시는 걸 보니까 요 책에서 목회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와 성찬 두 개를 이야기하지만 책의 많은 내용은 신방에 대한 내용, 뭐 경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카테고리는 두 개로 이야기해놓고 이 카테고리 두 개가 결론이다 그랬는데 왜 이 이야기들을 다 하는가 했더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아, 요 성찬이라고 하는 파트에 나머지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아 말씀도 좀 더 네. 포괄적으로 네. 사실 네. 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걸 이분은 알고 계실까요? 유튜브 링크를 어떻게 한번 좀 보내드려야 이분 좀 만나서 좀 이렇게 그런 얘기들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개념이 그 개념입니까? 그런 고민들. 다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두 분 말씀하신 거 목사님 정리해 주신 거 들으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성찬에 참여하게 결국 세례를 받으면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세례 교육이라는 게 뭐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제가 뭐 떡과 뭐 이제 포도주를 받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이제 모아가지고 한 2주, 3주 교육 딱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반적인 한국교회 풍토이지 않을까 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들을 좀 먼저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례교육을 청소년부 아이들을 10주를 하거든요. 오.
10주 동안 정말 차근차근 하고 중간에 안 되는 애들은 이번에 안 되겠다 해서 꽈라까지 시키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저희 뭐 청소년부 사역자가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세례를 줬더니 아이들이 세례식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문을 다 써가지고 이제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네.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온 교회 앞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백문을 작성해가지고 네. 앞에서 읽는데 와, 모든 성도가 다 그 앞에서 감격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 함께 교인이 되는구나라는 거가 세례 입교 교육을 잘 그리고 정말 촘촘하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 세례 의식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온 교회가 여기 도전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좀 경험했던 점인가요? 저희가 침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침례교회가 지금 나눔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례교회는 그 전까지는 그 거듭난 신자로 안 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요 나이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입교할 때 그 의식이 이제 침례식이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사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되게 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실 침례식 안에서 이 사람도 이제 이 생크바일도 어떤 그 액체 말씀으로 침례를 세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침례의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침례식을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회심이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그걸 주는 거고 그걸 고백하는 시간들이 지금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도전이 되고 이 부분은 좀 채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0주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같은 거 좀 이렇게 사실 이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사실 쓸데없는 얘기들과 논쟁들이 막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는 게 막 그렇죠. 동물한테 세례 줘도 되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네. 세례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침례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그런 논쟁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네. 그렇게까지 하고 사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검토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